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만나볼수록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야마 THR-100H 듀얼. 지난 시간에는 야마 THR-100H 듀얼이 내장된 앰프 모델의 사운드를 들어보았습니다. 야마 THR-100H 듀얼은 6B6, EL84, KT88, 6L6GC, EL34 5개의 파워 튜브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클래스 A와 클래스 AB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야마하 THR-100H 듀얼의 5개 파워 튜브 모델을 변경하며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양한 앰프 모델의 파워 튜브 모델을 변경해 적용해보고 사운드의 질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 다양한 앰프라든지 아니면은 이펙터들이 내장되어 있는 앰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. 그렇죠. 많이 나왔었죠. 이 예전에 이제 롤랜드에서도 나왔었고 팬더에서도 챔피언 시리즈라든지 이런 시도들이 많았었는데, 저는 가장 이 THR-100H의 가장 유니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파워 튜브. 진공관을 물론 진공관을 직접 돌리면서 아날로그로 진공관이 연결이 바뀌는 게 아니라 시뮬레이팅 한 거긴 하지만 그렇죠. 이 다섯 개의 이 진공관을 변경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다른 매력으로 느껴집니다. 이 진공관을 실제로 앰프에서 바꿔 끼웠을 때 질감이 차이가 있거든요. 앰프에서도 분명히 질감이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, 오늘 저희가 앰프에다 마이킹한 사운드도 녹음을 해봤고요. 컴퓨터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사운드도 들려드릴 텐데, 그 질감 차이가 얼마나 전달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미세하지만 뭐랄까, 저희가 이게 가장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죠. 따뜻해졌다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부드러워졌다라든지 네. 아니면 좀 더 단단해졌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, 그런 느낌들이 전달이 돼서 참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. 볼수록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렇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 전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야마의 앰프는 사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앰프 목록에 없었던 앰프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오늘까지 이제 이 지금 THR 리뷰를 굉장히 꽤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을 잡아보면서 느끼는 게, 우리가 빈티지 악기를 뭐 사용해서 빈티지 사운드만 고집하시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뭐 팝 음악이라던가 뭐 앰비언트 사운드라던가 약간 좀 락이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가시면은, 이게 과연 이 앰프가 안 좋은 앰프인가? 그러니까 이 앰프가 정말 저렴해서 그냥 그 정도까지인 앰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웬간한 앰프 헤드만 사도 우리가 200만, 300만 원이나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, 얘는 이 정도면 이게 약간 좀 반칙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, 사실 자신한테 필요한 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은 장비들을 경험해 보면서 그 어떤 한 장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때 보통 그렇게 기대감이 좋지 않잖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성능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냥 막 고만고만한 애들 다 때려 넣어가지고 약간 다양하게 즐겨봐라 이런 느낌인데, 야마 앰프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죠. 그러니까 개개인의 이 채널과 이것들이 다 좋아요. 소리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좋은 톤을 뽑아내주기 때문에 녹음이라든가 라이브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보일 거라고 보여지고, 가성비 하나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고,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큰 고정관념을 이 야마가 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하나는 예전에 이 팬더 앰프와 마샬 앰프,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빈티지 레이디 앰프만 써도 주변에서 차가운 눈초리를 많이 받았었거든요. 그렇죠. 하지만 이 야마하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깼다라는 것이 있었고,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신기해요. 이 앰프들이 아기자기 예쁘게 생기면 소리가 안 좋았었어요. 예쁜 쓰레기라고 불렀었는데, 브랜드를 명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브랜드들이 많았었는데, 야마하는 디자인과 사운드 모두를 가져갔다. 네.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옵니다. 저희는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이 THR-100H 듀얼 추가적으로 더 다뤄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이어스 가이드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